안녕하세요. 웹TV 김여진입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여행이나 출장을 가실 때 옷가지나 세면도구뿐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MP3, 노트북, 그리고 여기에 필수로 딸려다니는 충전기들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함은 물론 감성적인 디자인과 함께 고성능 카메라 성능을 지닌 삼성 테크윈의 컨버전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MV9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MV9은 하나의 제품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슬림하고 세련된 컨버전스 디카인데요. 블랙, 실버, 핑크 세 가지 색상의 풀 메탈 바디를 적용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제공함은 물론 외부 충격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높은 내구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MV9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색적으로 배터리 잔량 체크와 메모리 용량 체크 방식을 미니 대시보드, 즉 계기판의 형식을 적용해 편리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감성과 럭셔리한 스타일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디자인을 지닌 MV9은 컨버전스 디카로서도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제품입니다. 처음 MV9의 스펙을 살펴보고 구입을 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막상 기대 이상의 카메라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1000만 화소의 CCD와 ISO도 3200까지 지원하고요. 듀얼 손떨림 보정 기능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 광학 5배 줌으로 동급 카메라에 비해 보다 폭넓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MV9에는요, 인물 촬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총 6가지의 인물 인식 기능이 있는데 전체 명칭이 퍼펙트 포트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인물을 더욱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능으로 셀프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앵글에 인물이 제대로 잡혔는지를 소리로 알려주는 셀프 포트레이트 기능, 그리고 웃음을 감지하는 스마일샷 기능으로 자동으로 웃는 모습만을 촬영해줄 뿐 아니라 눈 감은 사진을 방지해주는 블링크 디텍션 기능과 얼굴의 작은 잡티도 제거해주는 뷰티샷 기능, 인물을 감지해서 초점과 밝기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얼굴 인식 기능과 플래시 촬영에서 쉽게 발생되는 빨간 눈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레드아이 픽스 기능까지 저 같은 초보자도 완성도 높은 인물 사진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MV9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해 MP3, PMP, 텍스트 뷰어, 보이스 레코더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 제품 하나로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뿐 아니라 요즘처럼 필수 소지품이 많은 시대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MP3 SRS 와우 HD 음장 기술을 적용해 꽤 괜찮은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사진을 찍고 또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PMP는 없었는데 이번에 MV9을 산 다음부터 동영상 플레이 기능으로 영어 강의도 듣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또 텍스트 뷰어 기능으로 단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PMP를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가방 안에 지갑, 화장품, 핸드폰, 그리고 MP3까지 거기에다가 친구들이랑 나들이 갈 때면 디지털 카메라까지 챙겨야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MV9을 구입한 이후에는 가방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 디카를 선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 바로 캠코더 기능인데요. MV9은 캠코더 기능 또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손쉬운 부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MV9은 동영상 촬영 시에 광학 5배 줌까지 지원하고 있어 MV9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핸디캠처럼 촬영하는 것처럼 편리했어요. MV9은요, MPEG4 코덱을 사용해서 메모리 1GB당 약 1시간 20분 정도를 촬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디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느꼈던 메모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볼 수 있었어요. 여기에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일시 정지 버튼으로 원하는 장면만을 편집하며 촬영할 수 있는 이어찍기 기능, 동영상 촬영 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미지 캡처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동영상 촬영 중에 메모리, 배터리를 모두 절약하면서 보다 편리하고 완성도 높은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영상 이미지 추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찍은 동영상을 빨리 찾아볼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더 편해졌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블루 MV9. 참 다재다능한 디지털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항상 소지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슬림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수록 더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웹TV 김여진이었습니다.